여기는 강남 신세계 백화점인데요. 오늘 여기서 스폰지밥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고 해요. 혹시 어렸을 때 스폰지밥 많이 보셨나요? 네, 어렸을 때 스폰지밥 너무너무 좋아했고 특히 스폰지밥의 그 파인애플집 보면서 아 진짜 너무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건가요? 마침 여기에 스폰지밥 집이 있다고 해요. 그럼 바로 가볼까요? 가볼까요? 여기가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존인데요. 여기 가챠 이벤트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얼른 뽑아보고 싶은데요. 돌려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스티커 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구에서 가챠를 뽑고 들어왔더니 바로 보이는 뚱이와 스폰지밥. 여름이라 아주 제대로 바캉스를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너무 귀여워서 사진을 안 찍을 수 없었습니다. 뚱이와 스폰지밥의 우정처럼 두 분의 우정이 잘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우정 테스트입니다. 두 개의 버튼 동시에 눌러서 뺐을 때 색깔이 같다면 저희가 키링을 증정해 드리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우리 셋 할 텐데요. 셋. 두 분은 소원 맞춰보시겠어요? 네, 해봐도 되나요? 네네네. 시작.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가장 보고 싶었던 파인애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아쉬워서 사진을 남길 수밖에 없었어요. 내부로 들어오니 핑핑이도 보이네요. 핑핑아 안녕. 스폰지밥처럼 의자에 앉아서 TV도 봤고요. 무엇보다 여기가 바로 인생샷 맛집. 팝업에서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징징이 집도 한번 보러 가볼까요? 네, 좋아요. 스폰지밥에서 제가 징징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포즈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저는 징징이가 집에서 뭐 하는지 제일 궁금했는데 저기 뒤쪽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볼까요? 네, 가봐요. 자기애가 넘치는 징징이. 징징이는 항상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데요. 역시 이곳에서도 벽면엔 징징이 얼굴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장소는 비키니 시티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죠. 스폰지밥이 일했던 집게리아인데요. 집게리아 손님이 되어 사진도 찍고 징징이 포즈 따라잡기. 어때요? 징징이랑 비슷한가요? 그리고 찾아온 집게리아 아르바이트 시간. 시작! 엥? 안 돼! 안 돼! 시간이 제깍제깍 흘러가고 있어요. 자, 됐다! 자, 이달의 후수성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자, 머리띠 한번 써보겠습니다. 후수성원으로 선정되셨으니 액자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승성 됐어요. 와, 하이바이바이 할까요? 여기는 스폰지밥이 25주년이 돼가지고 그걸 기념하기 위한 장소인데 저희도 한번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볼까요? 아, 네, 한번 적어봐요. 25년 동안 우리와 함께해준 스폰지밥에게 고마워서 메시지를 남기려는데 생각보다 적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고마운 마음은 가득. 스폰지밥 고마워. 우리 오래 가자. 여기 떴어요. 우와. 진짜 많은데 여기는 스폰지밥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해요. 해파리가 모여있는 해파리 동산인데 여기 해파리에 닿으면 감전이 될 수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 머리 감전당한 것 같아요. 머리 닿았어요. 여기까지가 스폰지밥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이제 스폰지밥 굿즈를 살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가볼까요? 굿즈샵에는 체험존에서 볼 수 없었던 캐릭터들도 만나볼 수 있었어요. 간단한 피규어부터 키보드까지 아주 다양한 상품들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시원하게 팝업스토어 즐겨봤는데 요즘 장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좀 칙칙한 것 같은데 근데 마침 카리나로 바뀔 수 있는 곳이 있대요. 와, 그런 곳이 있다고요? 거기가 어디죠? 한번 가볼까요? 네, 제가 카리나로 바뀔 수 있다는데 빨리 가봐야죠. 빨리 가보죠. 네. 여기가 바로 카리나가 될 수 있다는 바로 그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카리나가 했던 머리색을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바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볼까요?
입장샘 팝업 스토어고요. 이번에 염색약 새로 리뉴얼 됐습니다. 그래서 버블 타입과 크림 타입이 있고요. 고객님들 이번에 리뉴얼 되기 때문에 종류도 많아지고 발색도 더 좋아졌어요. 또 여기 QR코드를 스캔해보시면 고객님들 지금 머리 색깔에서 염색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미리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저희 이번에 에스파 그리고 QR코드 스캔하셔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시면 에스파 스마트폰 배경화면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엽서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포토존 가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재밌게 사진 찍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가실 때는 저희 뽑기 이벤트도 가능하시니까 그것까지 꼭 참여해주세요. 뭐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돼요. 스캔하신 다음에 염색약 골라주시고 여기 나온 색상에 맞춰서 머리 색깔이 변하거든요? 누르시면 네, 비포 애프터 그리고 고객님 아래로 내리시면 다른 것도 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머리 한번 바꿔볼까요? 피스가 이렇게 깊이 되어 있는데 한번 저희 뭐가 어울리는지 한번 머리 대볼까요? 어떤 색 하고 싶으셨어요, 평소에? 저는 브라운 계열도 좋고 그레이 계열도 좋거든요. 잘 어울리나요? 저는 여름이니까 좀 파격적인 색깔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카리나가 했던 머리 색깔 같은데. 오. 어때요? 어울리나요? 차가운 이미지로 봤는데요. 아, 정말요? 네. 네, 저한테 어울릴 색깔이 뭘지 진짜 궁금했는데 여기 오면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다양한 색깔이 이게 그냥 있으니까 머리에 대볼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저기 가발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아, 좋아요. 저한테 무슨 색깔이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앞머리가 있으니까 이걸 써볼게요. 제가 갈색을 한번 해봤는데 실패했었거든요. 오늘 어떤지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 저 어떤가요? 윈터가 했던 머리 아니에요? 네. 저 도전해보세요. 네. 잘 어울리는데요? 어때요? 사진 찍어줄게요. 하나, 둘, 셋. 잘 어울리나요? 저 염색해도 될 것 같나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아주 이런 파격적인 색깔을 도전해보지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한 것 같은데. 입장생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시면 지금 공을 뽑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완료되시면 보여주시면 이벤트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손 넣으셔가지고 보지 않고 공만 뽑아서 보여주실게요. 네, 주황색 공 뽑아주셨고요. 퍼펙트 세럼 샴푸 당첨되셨습니다. 보지 않고 손만 넣으셔가지고 공 뽑아보시겠습니다. 네, 흰색 공 뽑아주셨고요. 저희 화이트 물은 미니 사이즈 트리트먼트 당첨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팝업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여기서 이달의 샘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거 받고 이제 나와볼까요? 저희 이거 이달의 샘플 받으려고 네. 아이오페 브랜드 레티놀 세럼 제품 들고 있어요. 샘플 이거 받았어요. 네, 오늘 이렇게 윈터 머리랑 카리나 머리도 체험해보고 마지막에 많은 샘플들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팝업 스토어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날씨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좀 새로운 체험이나 선물 같은 것도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은 팝업 스토어에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